그래서 이게 충분히 넘어갈, 이 양과 충분히 넘어갈 건데 못 넘어가는 이 차이점. 한 가지 질문. 예. 그 맹물 시비하는 거를 만약에 장치가 안 돼 있고, 예. 약대로 친다면 수동으로 약대. 예. 어느 정도로 폭죽 치면 가능할까요? 아, 뚝뚝 떨어질 정도도 안 될까요? 됩니다. 되게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시비량은 우리가 연매 시비 일주일이고는 이틀을 땡길 수 있어요. 이틀. 예, 그렇게 좀 약할 때 그렇게 하는데, 그리고 비가 안 오면은 네.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된다 그랬는데, 그리고 장치가 안 돼 있으면은 뿌리는 걸로 예. 하면은 어느 정도를 흠뻑 묻혀줘야 될까요? 땡기는, 이틀 땡기는 좋은데. 아, 그것도 시간대별로 달라요. 한낮에 치가지고 우리가 물먹이 딱 하면 금방 말라 뿌리니까 들어가자마자 말겠죠. 아, 그때 오후나 오전에 했을 때는 함수량이 충분히 늘어나겠죠. 오후에 하면 함수량이 제일 많이 내려요. 오후에가요? 그렇죠. 오후에 뭐 해지고 있을까요? 오후에 느닷스 됐을 때 먹이는 뭐 이게 뭐 혹시 상선을 넣고 양다는 또 달라요. 안 돼, 해표지 안 돼. 질량, 해질력의 양다리나 해질력의 음지냐 따라 다 달라요. 우리는 해가 끝까지 받아가지고. 그럼 밤에 치. 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맹물시비해야 돼. 그러면 그래, 아침에 좀 어떤 맹물이 있죠, 밤에가? 아침에 이슬이 왔기 때문에 동일하잖아. 아, 저녁에 줘야. 네, 저녁에 예, 함수량 들죠. 예. 적어도 해가 거의 떨어지는 무렵에 주면은 약, 맹물을 줘서 잘 빨리 안 마를 정도로. 그래. 그러면은, 양은 그냥 푹 젖으면 되는 거죠? 그렇죠. 네, 그 정도면 된다. 네, 아, 예, 알겠습니다. 요게 날아가는 게 많지, 먹는 양보다 날아가는 양이 많거든요. 그렇죠. 예. 네, 요게 지금, 그, 하우스에, 뭐 꼴찌를 갖다가 1등까지 올리는데 왜 시간이 짧게 걸리냐면, 꼴찌라고 해서 작물을 똑똑이라고 있잖아요. 이런 과수들은 성체에 따라서 이게 몸속에 영향이 다른데, 저것들은 과연 열매 계속 여니까, 단계적으로 계속 여니까 요 단계에서 요 다음 것만 바꾸면 되거든. 그러면 열매가 거의 고추 같은 한 달 뒤에 나오거든. 그러면 두 달 뒤에는 1등 한 달이. 두 달 뒤에. 근데 계속 따고 있으니까 몇 개월 따고. 두 달 뒤에 1등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작물들은 두 달 뒤에 뭐 몇 달 뒤에 1등 하려면 이게 기본 기초라든지 베이스를 또 더 많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. 우리가 학습량이 더 많아야 돼. 보는 순간 다 알아야 돼. 그럼 얘를 만져봤을 때 얘가 얇아지면 얘가 노화되고 있다. 변하죠. 근데 얘가 지금 이 정도까지 붙어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. 외부로 많이 먹었다는 거죠. 근데 그러면 얘가 일을 할 만큼 상부 잎이 일을 할 만큼 지하부에서 영향이 와야 됩니다. 너무 적게 먹고 있다. 주기를 좀 줘야 되는데. 아들은 아무것도 안 먹는 사람. 그렇죠. 그러니까는 그때는 다 두꺼운데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다. 전에 저끼리 살면 되는데 이 과일 이게 저 감의 꼭지가 굵어져가지고 이 얘는 요거 잎을 딱 따보면 여기까지만 가지가 굵어져 있어요. 여기까지만. 여기 가늘어요. 여기까지만 가는 거죠. 얘가 관이 어떻게 안쪽으로 이렇게 돼있어요. 그 뿌리 쪽에서 오는 영향을 먹어요. 얘들을 갖다가 이렇게 빼면 안 떨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살짝만 떨어져요. 왜 떨리겠습니까? 얘가 이쪽에서 있는 먹거든. 그럼 얘가 먹는 관이 아래쪽이라는 거예요. 그 잎에 있는 거 안 먹어요. 얘나 고추나 감자나 똑같아요. 감자도 뿌리에서 와가지고 먹고 고구마는 이리 가 먹어요. 마늘, 고구마, 양파들. 마늘, 고구마, 양파, 무, 도라지, 인삼, 뭐 더덕 이런 거 있죠. 걔들은 내려가면서 얘는 먹고 얘들은 올라오면서 먹고 달라요. 먹는 자체가 다르다니까. 기기라서 예. 잎에서 내려가는 걸 바로 먹는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와 그 말리가 크는 것들이 그것들이에요. 마늘 뽑아 말리잖아요. 뭐 굵어져요. 근데 얘들 말리면 크지는 아니에요. 줄어들죠. 얘가 작아지거든요. 며칠 뒤에 어저께 버렸을 거예요. 오늘 치우나 버렸을 거예요. 전에 갔더나 복숭아가 며칠 뒤에 살아있을 거예요. 얘만 작아지지 얘는 안 죽어. 아, 그렇지.
얘를 먹고 얘가 살고 그대로 버텨. 안 죽어 얘가. 그 어디 그 집에 살아 있었어. 그러고서 질문 하나 있는데요. 네. 우리 나무 옆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벚꽃나무가 있어요. 예. 근데 우리 이 벚꽃이 우리 감나무를 잡아먹는 편인데요. 예. 오늘 알았는데요. 감나무 위에 벚꽃나무는 이만큼한데 예. 반대는 이만큼밖에 안 해요. 예. 양옆으로도 그렇고 예.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그 감나무에 있는 성분을 벚꽃나무들이 빨아먹어요. 그렇죠. 벚꽃나무 그 뿌리 끝끼리 감나무 뿌리 끝끼리 두껍잖아요. 그 벚꽃나무 이긴 거예요. 새순도 많이 올라오고 그렇죠. 벚꽃나무는 가서 빔해야 돼요. 벚꽃나무는 힘이 세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힘이 요거 같고 요 복숭아 요거 같겠죠. 가만히 놔둬야 돼. 얘 복숭아 있는 날에 감이 있으면 그래 안 커요. 감이 껍질 두께가 뿌리 껍질 두께의 차이랍니다. 복숭아 있어요. 네. 뿌리 껍질 두께 차이다. 그게 우리가 작물을 볼 때 똑같이 1kg 줬는데 이 나무가 움직이는 걸 보면 그 종의 뿌리 껍질 두께에 따라서 식물 힘이 계속 차이야. 벚꽃나무 그 줄 원줄기에서 왜 이래 뻗어 나가잖아요. 네. 그게 이 정도 굵기가 되는데 그거 하나씩 쳐내 보면 그럼 면성을 큰 아니 아니 그건 아, 가지는 떼도 괜찮아.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높이다 키워주면 되는데 그래 하면 뿌리 계속 줄어요. 그러면 감에 거 쉽게 못 먹어요. 잘라보면. 예. 줄여준다.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나무들은 보면 이게 자라면서 이 수간에 이게 이쪽에 뿌리가 생기면 이쪽에 볼록에 굵어요. 그쪽에 그 약간 파고 뿌리는 절단의 존재. 예, 절단의 이 뿌리를 가까이 절단의 존재. 그리고 지상부를 줄이면 상당히 또 뿌리가 죽어요. 죽어. 그 언제 제일 왕성할 때 따라 보면 제일 많이 죽어요. 봄에. 아, 봄에 다 죽어요. 지금부터 제일 왕성하죠. 여름에 겨울에 따라 보면 제일 많이 죽죠. 지금부터 제일 왕성하죠. 네. 깨끗하죠. 힘이 좋을 때 따르면 더 많이 죽어요. 잎이 숨 많이 쉬고 있을 때 더운 날 따르면 더 많이 죽겠죠. 네. 그럼 가지를 잘라가지고 우리 집에 이게 그 피해목 신고랑 되는데 그건 똑같은 땅이니까 그 피해목 신고가 어려울 거예요. 이게 우리가 그 5천 위를 살려놓고 그 밑에서 우리 수가 났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 체구에 가지 개체를 좀 줄이지면 뿌리 양이 줄어요. 아니 뿌리 약간 밑에 흙 약간 파면 볼록한 거 그거를 좀 쪼서 보면 건데 없애 보면 아니 왜 아 그거를 그래 볼록한 거 예, 그게 지금 이쪽으로 하나 일어나는 거 있죠. 그럼 이걸 베줘야 되는데 그걸 주기 힘들어요. 가지 자르는 게 빨라요. 가지 자르는 게 빨라요. 가지 자르면 가지를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나무가 이 가지를 따르면 다 뿌리 따르고 오 멋진데 예. 네.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요걸 과학분무기 때려가지고 잎을 떼면 뿌리가 또 죽어요. 두 가지가 있어요. 거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에요. 네. 잎을 지금 왕성한 가지를 잎을 자르면 네. 그 한다는 게 그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수를 쳐보면 네. 이 복숭아 수확기 인접해가지고 한 15일 전쯤에 돼가지고 수를 도장수로 확 쳐버리면 네. 복숭아가 스트레스가 안 커요. 그래서 뿌려요. 지상부에서 내려오는 양에 비례가 돌아오거든요. 안 돌아와요. 그래서 이제 고구마가 덩굴이 죽기 차려고 있잖아요. 땡땡이 툭툭툭툭 부대리 펴비면 안 커요. 왜 안 크냐? 여기서 못 내려가니까 고구마가 알이 들어요. 덩굴이 너무 작게 나가면 고구마 알이 안 되는 이유는 잎에서 내려오는 게 너무 많으면 고구마 몸통을 지나서 통과해서 뿌리로 가버려요. 뿌리로 갔다가 또 다시 오가서 잎으로 먹고 이러거든. 근데 그거나 그 복숭아가 이걸 이 가지를 이런 다른 게 우리가 부족함이 생길 때 이런 장애가 생기잖아요. 네. 물 터지면 가지를 많이 자르면 멈춰요. 그 이제 이게 종방향이 잘라가지고 그리고 이런 경향이 벌어졌을 때 이미 우리가 태풍이 오고 비가 올 때는 우리가 가지 자를 시간도 없어. 비가 떨어지고 과부목이 세게 해가지고 잎을 날려야 돼. 아니, 그러니까. 잎을 50뿌리면 50뿌리면 이 복숭아가 안 터져. 아니 이제 예. 그걸까지는 알겠는데 예.
그 후 문제가 또 발생이 되잖아요. 그 후가 이제 비가 그치면 네. 이제 과실이 비례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. 그렇게 소상을 줘버리면 비가 그쳐도 이게 적게 자라. 그 적게 자라. 예. 네. 근데 그거는 이제 왜 적게 자라냐면 이게 비에 의해서 잎 두께가 얇아진 거예요. 그 복구하는 쉽죠. 아, 복구는 그냥 연면시비에. 비 끝이자마자 연면시비하고 그 맹물시비와 연면시비 요거는 금방 복구되고 얘를 키워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이제 맹물시비와 연면시비 이해하면 그 복숭아 가지를 절단하는 양에 따라서 뿌리의 개체수를 줄일 수 있고 뿌리의 개체수를 줄이면 복숭아가 파괴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. 우리 열과 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상부 가지 개수를 줄이면 열과를 막을 수 있다. 예. 예. 그러면 분무기로 쳤을 때는 연면시비 한 번에 물 몇 분 정도 줘야 되나요? 물 뿌리는 걸로 봤을 때 한 번을 주면 7일에서 이틀 뺄 수 있어요. 아, 두 번 주면은 4일 뺄 수 있게로. 그렇죠. 그러면 3일 만에 한 번씩 칠 수 있는 거죠. 예. 근데 한 번 치고 두 번 주고 한 번 치고 두 번 주고 이러면은. 근데 그것도 달라요. 예. 왜 다르냐면 지금처럼 탈수량이 많을 때는 그것도 부족해져요. 강수량이. 물이. 그렇지. 강수량이. 아. 네. 근데, 네, 하우스에 고추에서 고추가 안 나오는 걸 나오게 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이 시들면 다시 그때는 덮어. 창문을 해갖고. 덮으면 안 시들어요. 근데 그거는 잎이 수업을 못해가 손실하겠죠. 그렇죠. 그건 또 어떻게 하느냐. 오후에 맹물 뿌리죠. 아침에 때 맹물 뿌리죠. 그럼 잎 속에다가 함수량을 늘려버려요.